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이태원 할로윈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은 저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만 공개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사고 희생자 일부의 발인식이 있습니다.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태원 사고 관련 행안위 긴급 현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슬픔과 충격이 대단한 사건인 만큼 제대로 보고하고 보고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과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미 가짜 뉴스의 피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세월호는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등 가짜 뉴스 사례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극적 단어로 국민 감정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에 따르는 국론 분열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큰 폐단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도 무책임한 가짜 뉴스들이 일부 생산 유포되고 있습니다.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유튜버 개인 채널뿐만 아니라 공중파, 인터넷 뉴스 등에서 사고 영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정신의학학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준칙을 지키고 또 언론기관이 아닌 쪽에서도 각별히 이 점은 유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할 때입니다.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국가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자 가족인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대부분 10대와 20대라는 점에서 그 참담함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들도 하루 빨리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고 수습입니다. 정부가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가동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 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각 분야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